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가 있고, 로그 그래프 위에서 n, 로그 2의 n. 그 다음에 지수.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이런 점.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y, x에 대해서 대칭점이겠죠? 이름이 없으니까, 요거 뭐, 이름, 점 a라고 이름을 지어줄까요? 점 A, 그 다음 여기는 점 B. 있는 선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 개수를 살려서 그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뭐 간략하게 그려봐야지 감이 좀올것 같습니다. 자, Y축, 그 다음에 X축. 뭐, 로그는 1,0을 지날 테고, 뭐 이런 정도 그림. 지수 함수는 0,2를 지날 테고.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점을 아까 이름을 달아줬으니까요. 로그에 있는 거는 점 A. 자, 이것은 n, 로그 2의 n. 그 다음에 이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점 B, 뭐 여기다 적을까요? 점 B, 이것은 로그 2의 n, n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뭐이 부분은 색깔을 좀 줘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선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y, x에서 대칭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선분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당연할 테고, 여기에 뭐를 정수인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점이 점수면 여기서부터 열심히 점을 살려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막상 이 시그마를 구하려고 보니까 무슨 2011까지 구하라 그러네요. 뭔가 좀 뭔가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수라서 상관이 없는데요. 이 부분도 y좌표가 자연수라서 상관이 없는데, n에다가 뭐 아무거나 뭐3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시적으로 보면 색깔 바꿔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a에다가 3 대입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3, 로그 2의 n, 이렇게, 아, 3이죠. 이 부분은 무리수입니다. 정수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3, 3입니다. 이 부분이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거 연결하면 정수 있을까 없을까? 잘 판단이 안 서죠. 그러면 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반듯한 선좀 그어가지고 여기다 해볼까요? 우리는 뭐 좌표값 볼건 아니니까. 너무 촘촘한가? 한 6, 많이 끊어요. 이 정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모는 종이 잡혀있으면 좋을 텐데.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4개, 5개, 6개. 막 비슷하다고 보고. 자, 여기에다가 서로 대칭점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점은 y는 x에 대해서 여기일 겁니다. 이 둘을 연결하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 다 정수점을 가지는 거죠. 여기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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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다 됩니다. 그런데 정수 아닌 점 하나 잡아볼까요? 2점. 이 정도 해봅시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점은 뭘까? 네칸 조금 더 가서 안에, 막 이쪽 정도 되겠네요. 자, 눈으로 보면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해서 점 AB를 연결하면 눈에서 보듯이 정수, 정수 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나요? 얘처럼
한 개는 정수이더라도 남을 잘한 건 정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 선분 AB사에는 정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보입니다.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수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정수가 돼야지만 우리는 계산할 가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추가로 여기 주황색을 볼까요?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정수 개수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가면 요 부분 요 부분 정수 개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리지 말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굳이 대각선으로 살릴 필요 없이 X의 차이만 보면 정수 개수를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값이 뭐 이 칸수대로 1, 2, 3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 되고 2, 3, 4, 5, 6 1하고 6이다. 그럼 1도 되는 거잖아요. 6도 되는 거고 1도 되고 6도 되면 우리는 개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6에서 1을 뺀 다음에 양쪽이 되니까 더하기 1을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 개수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y 값도 마찬가지 개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되는 거 x 값에 대해서 이 차이만큼 정수계가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 굳이 점 살릴 필요는 없고요. 뭐 구간에 개수 더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좌표가 될 수 있는 거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로그 2에 n n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이거 정수해야 된다. 정수일 때만 정수 콤마 정수 좌표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정수 k라고 잠시 한번 두어 봅시다.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죠.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1이 가능한 최소값은 1이겠죠. 그럼 여기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k는 0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0도 되고 어디까지 될까를 생각을 해볼 텐데 또 n이 여기 뭘 물어봅니까? 2011이네요. 그럼 2011을 감당할 수 있는 k는 어떻게? 10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k가 0에서 10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치가 여기 2011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로그 2의 n이 정수 k다. 그렇다면 n을 표현이 2의 k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여전히 k 범위는 이거고요. 그러면 n 대신에 2의 k를 대입하게 되면 B점과 A점의 좌표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B점, 점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B점, N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로그 2의 N 대신에 2의 K가 되고 콤마 N 대신에 2의 K다. 그래서 로그에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 B점의 좌표가 조금 단순하게 K, 2K다 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여기 A점 좌표는 여기 N에다가 2의 K를 대입하고 마찬가지죠. N 대신에 2의 K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게 내려오니까 A점의 좌표가 2의 K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엮는 이 정수 점의 개수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살려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x값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을 내려보면 이 정수 개수가 바로 x만 비교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일 왼쪽에는 정수가 k입니다. 요거 말이죠. 제일 오른쪽의 정수는 뭐가 됩니까? 2의 k죠. 여기 있죠. 2의 k. 그 다음에 요것도 되고 k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개수 a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더하기 1만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k의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0도 되고요 10까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자랑 여기 문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 봅시다. n이 1부터 2011이다 an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꿀까요? 시그마 2의 k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을 더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k가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겠다? 0에서부터 10까지 변하겠다. k는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산수죠. 자, 더 분리합시다. k가 0에서 10까지 2의 k 이거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마이너스의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10까지의 k 더하기 시그마 k는 0에서 10까지 1. 자리가 애매한가요? 자, 이것은 공비 2 빼기 1. 초항은 0대에 반께 1입니다. 상관 안 하고요. 항수가 0에서 10이니까 11개죠. 그 다음에 0은 대입해도 0이니까 1부터 10 계산하는 거 같죠? 1에서 10까지 합은 55. 자, 이거 조심. 10개 아닙니다. 1이라는 것이 0, 1대부터 11대니까 1이 11개 있죠. k 변수가 없으니까요. 더하기 1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에 11승 마이너스 1 있고요. 마이너스 50 합치면 마이너스 56 더하기 11 45가 되나요? 빼기 45. 자, 2048에서 45를 빼니까 2003 이렇게 되네. 오, 자리가 애매했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